자, 점심 식사하셨나요? 네. 네. 자, 우리 법규 좀 오전 내내 졸으셨으니까 오후엔 좀 정신 깨셨죠? 아니에요? 오후에도 졸으실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책은 81쪽 81. 우리 지난 시간에 보훈율 기본법 이론은 다 끝났고요.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또 이론을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들어갈게요. 자, 1번 항상 모든 법의 목적은 좀 나온다. 그렇지만 우리 틀려버리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는 옳은 것 그래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답은 1번이에요. 이렇게 문제 나오면 정말 다 못 맞출 것 같아요. 답은 1번. 자, 2번 보시면 자격, 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 원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의료인입니다. 근데 거기에 자격까지 있으니까 이거는 모두 합해서 보건의료인이 되겠죠. 답은 3번. 자, 3번입니다. 국가 지자체가 국민의 권리, 의무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할 거예요. 아,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래요. 그럼 누구의 의견을 수렴할까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니까. 답은 4번. 자, 4번이에요. 요거는 좀 자주 나옵니다. 자기결정권이요. 자기결정권. 자, 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뭐냐면, 이제 내가 병원에 가서 나 치료 이런 방식으로 할 거예요. 나 수술 이런 방식으로 할 거예요. 라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일단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충분히 설명을 들은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3번. 자, 건강권입니다.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1번,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와 누구의 건강에 관해서, 누구?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대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자신뿐이 아니라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요게 이제 진정한 건강권이죠. 자,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인 신분 또 하나. 경제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6번입니다. 알 권리.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자기결정권 나왔고, 건강권 나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알 권리. 알 권리는 내 차트 내가 볼 수 있는 거. 나뿐이 아니라 또 볼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또 알고 있을 겁니다. 하여튼 올바른 거. 답은 1번입니다. 국가 지자체 보건의료 시책에 대한 내용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 이것도 알 권리예요. 내 차트 볼 수 있는 것도 알 권리고요. 그러면 2번은 뭐예요? 자신의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비밀 보호를 받을 권리죠. 비밀 보호를 받을 권리. 그리고 3번도 보시면 모든 국민은 자신의 보건의료 관련 기록 등의 열람,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지. 없다가 아니라. 그래야지 그게 알 권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3번은 그것 때문에 틀린 겁니다. 하여튼 6번의 답은 1번이고 자 7번이에요. 보건의료인의 책임입니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양심. 그래서 양심 예전에 양심이요 이랬었는데 그 하나 두 글자가 더 들어갔다고.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서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답은 4번이에요. 자, 8번입니다. 국민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질병 중에서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질병.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법정감염병이죠. 하여튼 법정감염병에 대해서 질병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 사람. 아, 이런 것들을 법정감염병이라고 딱 지정하는 사람. 누굴 것 같아요? 높은 사람이겠지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겠죠. 답은 3번. 이건 분명히 지난 시간에 했는데